동계올림픽 때문에 강원도가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기장 사후 활용을 하면 매년 적자가 1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송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위해 강릉과 평창 정선에는 경기장이 12개나 들어섭니다. 문제는 올림픽이 끝난 뒤입니다. 외부 연구 결과 줄줄이 적자입니다. 연간 적자 규모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 마이너스 36억 원,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등 2개는 각각 마이너스 20억 원 이상, 관동 하키 센터 등 3개는 각각 마이너스 10억 원 이상씩이고, 영동대 경기장도 5억 원 이상입니다. 종합해보면 주요 경기장 10개가 버는 돈은 한해 137억 원에 불과한데, 운영비는 258억 원 넘게 듭니다. 매년 121억 원씩 손해가 누적될 거란 얘기입니다. 동계 종목들은 솔직히 그 수익성을 내기가 좀 힘들다. 그 대신에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사후 활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까지 포함하면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과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아직까지 사후 관리 주체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린 강릉 하키 센터도 대명이 언제까지 맡아줄지 불투명합니다. 이 때문에 경기장들을 정부나 제3자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이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인적 차원, 여러 가지 축적된 경험 차원에서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하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적자가 뻔한 시설들을 맡겠다고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